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인데 6월 4일에 아 우리 같이 왔죠 거기 여기 살아서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지 살아서 나 혼자 얘 뭐 얼마 어떻게 했냐 야, 야, 너 진짜! 나는 진짜 야, 우리랑 어떻게 살았냐? 야, 야, 얜 지금도 독특해. 야, 야 호바, 쟤는 지하방에서 살았어. 그니까. 10번. 정국이가 내 어깨 마사지 해줄 때 몹시 행복합니다. 국아! 없네. 아, 지금은 행복을 못 느끼겠군요. 맛이 나왔어. 참기름 넣나? 어. 참기름? 어. 괜찮다. 지금 이거 가져와도 되겠다. 자, 여기. 형은 황금색 밤의 맛을 결정하는 건 참기름이야 밤의 맛을 결정하는 건 뭐다? 참기름이다 그렇지 얘 집을 놀러 갔는데 거실에 매트리스가 세 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매트리스 두 개가 또 있네. 그래서 야, 넌 어디서 자냐? 저는 걸어 다닐 때 그냥 눕고 싶을 때 누우려고 매트리스를 여기저기 설치해 뒀어요. 저 방 들어오니까 저 방도 매트리스 두 개 있고 야. 다른 방 들어오니까 거기도 매트리스 있어. 형,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이거는 뭐 밥은 정말 행복한 거죠. 와 와우 진짜 맛있어. 오 예 이거지. 맞아. 진짜 요리 맛있게 해주세요. 잘라. 어. 그리고 좀 반 자르고 반 자르고 이렇게 탁탁탁탁. 아 오케이. 야 여기 술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술이 없어. 형의 입술. 오. 야 여기 술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술이 없어. 형의 입술.
정국이가 아 이제 다른 사람들 챙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챙겨. 맞아, 그게 처음이었지. 10월이 마지막이었지. 지민이가 생일선물을 받길래 난 정국이한테 어 정국아 형은 이걸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 생일선물로 형 이걸 사주면 좋겠어.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그죠, 그렇게 좋은 때도 있어요. 전에 뭔가를 해줄 때야. 뭔가를 해주면서 네. 정국이한테 아 정국이가 어 알았어요 이러면서 대답을 하고 네. 12월 4일 날 네. 어 좋아요. 하, 또 이걸 불러줘야 되겠어 내가? 하, 나 슈퍼 참치 노래방 제가 얼핏 봤는데 남 팔지 맙시다. 왜? 남을 왜 팔아요? 형 팔아 남을 판다고 해도 도대체 뭐예요? 말이 아니 정국이 거에 진형이라고 써있는데 진형을 진영, 홍대 버스킹. 최근에 진영의 그 기타, 그리고 어쿠스틱, 라이브 이런 걸 노력하는 분. 정말 진짜 여기 버스킹 하는 거. 아, 여기 홍대 놀이터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심어주는 우리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고맙고 고마워요? 네, 저... 고마워요. 그럼 사랑한다고 네, 사랑한다고 한번 하시죠. 사랑해. 그 사진 뭐예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해. 정국이가 저한테 카톡 해놓은 거를 캡처해가지고 옛날에 올렸던 거. 다음 이거 자. 어우야 어우 내 반전. 조심해. 고맙다. 아 정국이가 형을 살려주네.
요리하면 이 어깨로 요리하는 요생남. 어, 또 이 김성치 어, 아니겠습니까? 내 네, 어깨로 요리 막. 누구들 하실까요? 네. 어, 정국이? 저는 JK를 뽑겠습니다. 아. 이야. 어, 지민씨는 전혀 하는 게 없네요. 지민씨 어떻게 응원이라도 한번 해주시죠. 갑니다. 아냐. 예, 형님. 오늘 하루가 인상 깊었다는 것입니다. 정국아, 행복이 뭐고? 와. Meanwhile. 진영, 행복이 뭡니까? 뭡니까?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것? 왜냐면 사람은 행복할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뭐 울어? 아, 왜 우는 거야? 아니야. 아, 정말? 우는 거 같은데? 3주 전에 이렇게 뭐 기쁜 날이니까 눈물은 흘리지 않겠습니다. 뭐 너 진영! 돼지가 이렇게 많아? 아, 돼진이진. 이거 I'm pig. 오잉 오잉. 서울 강남구에 정말 잘생긴 돼지가 있다는데. Meanwhile. 네, 그다음에 정국 씨. 네. 정말 웃긴 거 하나 있네. 근육 돼지. 근도해. 오늘은 강남구에 미남 돼지가 탄다는데 이렇게 저번에 찾아가 두 명 같이 나와요.